킹 테이프, 아, 물가. 저 출근했어요. 자, 이 액체인데, 한 병에 한만원 정도 해요. 요거를 이제, 요렇게, 잔에다, 같은 데다가 부어서, 네, 요 액체를 발라놓은 부분은 물감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발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감을 칠하고, 그 다음에 떼어내면, 예, 그 부분이 물감이 안 묻어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리는 건데요. 예, 재밌습니다. 근데, 예, 이게 좀 말라야 돼요. 예, 하자마자는 못하고, 예, 말려서 쓰는 거니까, 예, 재밌습니다, 이거. 예. 이제 진하게 이렇게 된건 마른 곳이고, 예,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아직 마르지 않은 곳이죠. 가볍게. 예. 재밌어요, 이거 쓰는 거. 자, 이제 이게 굳기 전에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감을 좀 닦아내고요. 어우, 김정단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호박꽃을. 지난 시간에, 예, 지난 시간에 그린, 참외. 예, 참외죠. 참외를 그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 호박을 그리겠습니다. 호박. 꽃이 어떻게 될지. 예. 아, 가볍게. 아유, 우리 1등 공신님, 예, 김정란님, 찐팬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자. 노란 호박꽃 잘 폈을 때는 참 예쁜데, 여기 잘 폈을 때를 참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침에 가야지, 점심 때만 가면 벌써, 예, 꽃이 오므라들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금방금방 꽃이 시들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예,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오늘도 와이파이가 어떻게, 예, 조금 안 좋네요. 예, 시골에 살다 보니, 예,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제가 보는 핸드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제대로 발송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려면 제가 이 폰으로 확인을 하는데, 예, 지금 켜지지 않고 있어요. 좀 갑갑한 노릇이죠? 예, 이게 집 안에서 하는 건데도, 이렇게 속을 썩입니다. 아, 방송 잘 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확인시켜줘서. 예. 이게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예, 제가 이제 방송 확인 잘 된다고 하니까, 예,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란. 노란색 중에서도 좀, 찐노란 느낌이죠? 그죠? 예. 보통 우리가 물감에는 두 가지 노란색이 있어요. 자, 요런 정도의 노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레몬 옐로우라고, 예, 좀더 밝은 노란색이 있죠? 제가 지금 물감을 짜놓고도,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니까, 예, 밝은 부분. 물장을 좀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밝은 부분. 여기 지금, 예, 진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마스킹 액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무늬들이 좀 있어요. 예, 넓적한 부분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넓적한 부분 눌러주고, 예, 좀 있다가, 예, 다시, 예, 비슷한 색감으로 칠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예, 조금 더 진하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살, 보이죠? 예, 그래서 명암을, 예, 따로 넣지 않아도 돼요. 아주, 좋은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조금씩. 그 수채화 전용지에서는 예, 이런 표현들이 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진한 색인데 분홍색을 만들어서 그 주름을 살짝씩 받쳐줍니다. 이 꽃잎이 굉장히 주름이 많더라고요. 저도 예, 요번에 이거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굉장히 주름이 많더라는 거. 굉장히 짜글짜글합니다. 살짝 명암을 넣어주는 거죠. 지금 마스킹 액은 굳어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때 지금 살덜 굳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은데, 최대한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네, 이쪽은 지금 약간 어두운 색에서 약간 붉은색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 예, 보여줬던 것처럼 예, 줄무늬는 예, 뒤로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한번 더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예, 다시 싹 칠해주면 이런 식으로 예, 어두운 부분이나 표현이 되게 됩니다. 호박꽃에 줄무늬가 간 거죠? 어둡게, 좀더 어둡게. 네.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살 풀려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쪽은 또 밝은 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 어두운 거를 올려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좀 있다가 예, 요걸 이제 벗겨내면 예, 아주 하얀 종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밝은 부분 약간의 경계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거 여기는 너무 붓자리로 표현하면 네, 미우니까 아 뒷자리로 하면 좀 미우니까 이걸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예, 이쪽도 전체적으로 정가운데가 가장 밝은 새, 그 다음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약간 진한 새, 예,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가면서 약간 그래야 볼륨감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도 예, 명암 처리. 연필로 어느 정도 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육이 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나이트봇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참 게으른 얘기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볼륨감을 좀 주는 게 좋아요. 자, 예. 말려 들어가는 볼륨감. 그리고 이곳은 제가 아까 얘기한 마스킹 액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건 곧바로 그냥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밝은 색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간색 정도로 물 많이 해서 자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 좀 어두운 색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좀 어둡게 약간의 경계를 남기면서 예. 들어가주면 조금 더 예,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전체 단은 아니고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네 밥은 잘 먹었고요. 예, 밥 먹고 저녁 먹고 예, 그리고 그림 그리러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물기를 해서, 예, 죽도. 꽃술. 예, 호박꽃 그리고 있습니다. 네. 호박꽃. 텃밭에, 예, 요새 이제 한창 호박 예쁘게 피고 있으니까. 아침에 찍어야 돼요. 이 호박꽃은 사진 찍으러 나가면 네. 얘들이 어휴,
녹색이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강하게 나면 안 되는데. 살짝만 나왔어야 되는데. 강하게 푹 크거나. 꽃이 볼이 싹 날라지는 느낌. 이제는 기온이 그죠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침나절에 약간 시원한 바람도 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호박꽃 주머니가 예쁘게 저도 이제 계약이 멀지 않아서요. 계약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고 소통하는 것도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 이제 계약하고 나면 한 2주에,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분 정도 소통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겠죠. 한분 정도는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하고는 날을 잡아서 한 수요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지금 방학하기 전에처럼 하게 될것 같아요. 방학하기 전에처럼 영상 일주일에 2개,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 한 번이나 두 번, 그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좋은 날다 가는 거죠. 좋은 날다 갔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텃밭도 좀 가꾸고, 자료도 만들고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꽃을 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으로 호박꽃 중에서도 지금 약간 좀 어두운 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어두운 쪽이죠, 이쪽이. 자, 이쪽이 지금 벌을 나중에 예쁜 벌을 좀 그려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밝은 곳도 이제 또좀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약간 좀 한계가 있긴 해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색깔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느낌들을 좀다 살려주려면, 그리고 약간 어두운 부분, 마스킹 액을 오늘은 좀 써서 많은 부분을 처리하려고 마스킹 액을 칠해놨습니다. 호박꽃. 밝은색으로. 아주 밝은색은 이제 레몬 옐로우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색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살짝 좀 넣어줘야 되겠죠? 클래식 정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호박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씨가 이곳 강원도 영동 지역은 오후에는 흐렸는데 오전부터는 아주 세차게 비가 왔습니다. 아뜰리님, 그림이 아뜰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호박 그리고 있어요. 호박꽃. 호박꽃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마스킹 액을 좀 이용을 해서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밑그림 정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 꽃이 굉장히 주름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깨끗하게 싹 펴져 있는 꽃이 아니라, 주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름을 오늘 얼마나 표현할지, 생동감 있게. 네.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요. 소통도 하시고. 자, 호박꽃. 저는 텃밭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다루게 된 거죠. 전에는 뭐 다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정물대 위에 있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그림의 소재였었죠 주로 근데 이제 하면서부터는 좀 그림이 좀 텃밭 중심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해서 호박꽃이 아주 탐스럽고 예쁩니다. 일부 뭐 외국 방송에서는 이 호박꽃을 가지고 또 요리를 또 맛있게 또해 먹더라고요. 제가 올해 이제 호박을 10그루 정도 심었어요. 10그루 정도 심었는데 자,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마스킹 액을 쫙 발라 놨는데 이걸 떼어 보겠습니다. 떼는 거는 뭐 손가락을 문질러도 되고 아니면 이런 뒤나 단단한 지우개 같은 거 그런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면 꼭 옛날에 그왜 돼지본드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지르면 마스킹액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짝 예쁘게 나왔죠, 그죠? 요 부분에다가 좀 노랗고 하얗게 칠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전에 이제 암술 부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암술. 호박꽃의 암술인데, 특별히 뭐이 호박꽃은 또 호박 무슨 다르죠? 다른 꽃하고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꽃에는 뭐가 있냐면 뭐 암술,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예, 그게 없습니다. 암꽃, 수꽃, 서로 따로 피죠. 따로 펴서 없습니다. 그래서 암꽃하고 수꽃은 자세히 보면 밑에 이제 호박이 예쁘게 달려 있으면 암꽃이에요. 호박이 안 달려 있고 그냥 밋밋하게 올라가면 수꽃이죠. 다릅니다. 그게. 재밌어요. 예. 이 부분 이제 어두운 부분이니까 호박꽃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깨끗한 물로 가볍게 풀어주면 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튀김도요. 올해 제가 호박을 10그루 심어서 얼마를 땄냐면 지금까지 100개도 넘게 땄어요. 호박꽃 선물을 그렇게 열심히 받으셨어요? 재밌는데요? 그게 이제 벌이 날아드는 거라서, 좀 나중에. 그래서 100개도 넘게 땄기 때문에, 뭐 주위에 이제 어머니며 집사람이며 주위 사람들한테 아주 인심 많이 썼어요. 호박 같고. 그리고 남는 거 같고, 또뭐 말리고, 엄청나게 효자 종목인데 텃밭 효자 종목. 말리기도 하고 그다음 또 이제 호박 갖고 뭐 된장찌개에는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질린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래도 하여튼 엄청 먹었습니다. 자, 호박과의 깊이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호박꽃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호박꽃 맨 밑에 점 같은 것이 구멍이 조그만게 두 개가 양쪽으로 이거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자세히. 그리고 호박 하면은 호박 그 벌이 생각나잖아요. 뚱뚱하고 큰 거. 그죠?
호박꽃이 예쁘긴 한데 좀 약간 단점이 있다면 빨리 져요. 빨리 져서 아침 오전에 딱 보고는 조금만 어떻게 지체하면 금방 또 시들어 버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게좀 단점입니다. 터치는 제대로 많이 남기지 않겠습니다. 자, 터치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냥 맑은 물로 부스러서 경계를 닦아주면 터치가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킹액 바른 곳을 좀 많이 좀 닦아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스킹액을 발라놨으니까 닦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마스킹액이 잘못하면 종이도 같이 이렇게 뜯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나중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밝은 부분에 효과를 좀 살려주고 있어요. 네, 그리미님. 이렇게 와주신 거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죠. 네. Yeah. 여기 이제 제가 벌을 이제 나중에 그려놓을 거라서 이쪽 자리는 조금 나중에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또 앞쪽은 붓터치를 살짝 없애주고 어느 정도는 이제 자 여기 조금 더 명암 넣어주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로, 안쪽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강하게 처리할 때죠. 이런 식으로. 명암을, 양감도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물로다가, 이런 식으로 살려줍니다. 그다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들어가 주고.
자. 좀 그리면 좀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지금은, 예, 3시간 정도 보통, 예, 이 정도 종이 사이즈면은, 예, 묘사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이게 보편적인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신 분들은 뭐 모두 다 아시는 거지만 이제 그림을 이제 많이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한테 소개하자면 예, 점점점 그림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릴 게 많아집니다. 시간이 점점 많이 걸리죠. 예, 그냥 예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냥 호박꽃 하면 그냥 예, 노란색 한번 확 칠해놓으면 예, 끝나는 게 그림이죠, 그냥. 예. 근데 그렇게 그림이 안 끝나죠. 나중에 이제 하면 아, 이 뭐, 호박꽃잎에 주름도 그려줘야 되고 뭐 해야 될게 많아지는 거죠, 점점점. 예. 그리고 예. 면을 점점점 작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예, 점점 할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면 그릴수록 예,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그림 초창기거나 그러면, 예. 뭐 그림 그리는데 시간 많이 투자할 거 없죠. 그냥 호박꽃은 노랗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주름 같은 거, 예, 거의 그릴 생각, 아, 안 하죠. 그릴, 뭐. 그것도 거의 없고 그죠? 예.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예, 뭐 이파리는 인맥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예, 해줄 게 점점점점 많아져요. 또 그걸 또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예, 점점점점 늘어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림 하나 그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할게 많아집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꽃잎이 굉장히 주름이 많습니다. 뭐 이런 주름은 거의 생각지도 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죠? 차분하게. 혹시 뭐 그림 보는 게 힘드신 분들은 예,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나가서 예,
볼일 보시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후에, 아, 얼마나 그랬나 하고 보러 오셔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점점 선명해지면서, 예, 형태가, 예, 더 완벽해지는 거죠. 점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굉장히 좀, 예, 많이 선명해졌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모든 게다 그런 것 같아.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 제주랑님, 어서 오십시오. 워커모님 폰으로. 네, 고맙습니다. 꽃 중에 꽃, 호박꽃. 네. 그 표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꽃이 굉장히 크고, 그죠? 예. 멋있잖아요. 굉장히 대빵 큰 꽃이에요. 자, 이쪽도 이제 서서히. 해줘야 되겠죠? 아까 이제 그 살짝 아직 가장 밝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 부분들을 마스킹 액으로 한번 딱 처리를 해줬더니, 그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벚꽃을 설명해 줄 살짝 젖어 있는 상태에서. 좀 어두운 부분이죠. 많은 부분들이, 예, 그림을 좋아하다가 이제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 나이 때는 10살 정도 때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아이들은 뭐
더 좋아. 막 그냥 뭐 벽이고 뭐고 막, 예, 막 칠하죠. 예, 너무 좋아서, 예, 자기가 뭔가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예, 여기저기 막 칠합니다. 그 나이 지나서 그 뭔가 이제 그림을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 실제로, 예, 그 나이가 한 10살쯤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한 11살, 12살 때예요. 예. 그 나이쯤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본 사실과 자기가 그린 것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고 싶은데 잘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주위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되죠. 주위의 평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전에는 이제, 예, 무조건 자기가 좋았으면 좋은 그림인데, 상대적인 어떤 좋고 나쁨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예, 스스로 그림을 이제 접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난 그림 못 그려,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예,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니까요. 그또 반대로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림에 대해서 또 이제 예, 뭐랄까요? 예, 자신감이 붙는 아이들도 또 반대로 또 있죠. 그런 아이들은 또 이제 그림을 또쭉 그려가게 되죠. 그죠? 주위에서 이제 환경만 해주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집들이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네,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리는 축에 속했었는데 부모님들께서 그림을 예, 반대를 하셔가지고 예,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예, 늦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대부분 그림을 좋아하는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좋아한다. 좋아하는데,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 그림이 이제 싫어지고, 예, 두려워지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뭐잘 아시다시피, 예, 뭐 선생님한테 뭐 미술 선생님이 좀예 마음에 중고등학교 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중고등학교 때아난 미술 선생님 너무 싫었어 뭐 이러기도 하고 내가 했는데 뭐아 내가 안 했다고 누구 거뭐 베꼈다 그러고 누가 해줬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인정 못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미술 선생님 너무 싫어서 그림이 싫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예, 가끔씩 만나 뵙습니다. 아, 그림 야 하고 근데 주위에 보면 예, 학창 시절에 꽤나 인정받고 잘하던 분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예. 이제 뭐 기회가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더 이상 할수 있는 예, 그런 여력을 못 갖추는 경우죠. 예. 조금 더 자세하게 호박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계속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냥 생각 같아서는, 아우, 뭐, 금방 확 그려버릴 것 같지만, 예, 안 그렇습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예. 자세하게, 자세하게, 예, 그려 들어가요.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흘리는 게, 예. 이거를 이제 못 갖추면, 더 이상 그릴 게 없다는 얘기는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자세하게 그리는 그림은, 예,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예, 자세히 그리기는 싫어하지 않으면 예, 가르쳐 볼 만합니다. 네, 클래식 정원님. 네, 반갑습니다. 하고 제주랑님이 인사 건네셨어요. 네. 자,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채화는 물맛을 팍팍 살려가지고 시원하게 그리는 수채화, 특히 이제 풍경화에서 그런 거 많이 쓰죠. 풍경화에서 예, 굉장히 멋지게 물맛을 팍팍 내면서 예, 어우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런 수채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수채화가 예, 대중한테 많이 다가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아이들 이제 예, 그림책 같은데. 예. 그런데 예, 나오는 것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삽화죠. 예, 삽화 그림으로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림이 좀 경쾌하잖아요. 깨끗하고 경쾌한 게 예,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에, 사람들이 아 그림을 배우고 싶어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거나 그래서 정물화 그리다가 많이 포기하죠. 에, 물론 이제 뭐그 뭐죠 풍경화도 많이 하긴 하는데 에. 그래서 이제 그림의 가장 사실적인 그림이죠. 사실적인 그림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아, 서양 미술의 명암이잖아요. 그죠? 명암 표현이 어려워서 명암 표현이 뭐냐면 평면에다가 지금 제가 그리는 것이 평면이죠. 평면에다가 입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입체를 설명하자면 예, 명암이 필요한 겁니다. 밝고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밝고 어둠을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서양화의 이제 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걸 이제 익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입체감을 줄수 있을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에다가 입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거는. 그 사실적인 표현에서. 그래서 이제 명암. 그 다음에 이제 풍경화에서는 그 명암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정물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긴 하지만 예, 원근법이라고 해서 멀고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방식. 예, 작은 것을 그리는데도 예, 그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하는데, 그거만큼은 안 하죠. 그 풍경화만큼은. 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 하게 된다 그러면, 풍경화를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일반인들 그린다면. 예. 자,
여기 이제 벌을 그려줄 건데, 벌 그릴 자리에 이 날개 부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스킹 액을 좀 발라놨습니다. 그 마스킹 액을 벗겨줘야 되겠죠. 이게 다안 발라놓은 건이벌 날개가 투명하잖아요. 좀 투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치는 것도 좀 필요해서 다는 안 해놨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스킹. 물론 회사마다 조금 제품의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어서 붓이나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바르는 게 있고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 수정액처럼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벌이 이 꿀벌은 노랗고 주황색이 그렇습니다. 뒤가 꽁무니가. 근데 그게 이제 토종벌은 약간 좀 색이 더 어둡습니다. 토종벌하고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애들은 제가 꿀벌이에요. 두 개, 세 개, 꿀벌입니다. 하고 검은색이죠. 자, 오늘의 검은색은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선택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검은색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프루시안 블루라고 해서 진한 파랑이죠. 약간 녹색 기운이 있는 그 파랑에다가 갈색을 섞는 방법. 그 다음에 초록에다가 보라를 섞는 거예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꽁무니. 자, 번지는 것까지 주겠습니다. 털같이. 자, 볼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의 날개 초점 있는 곳에 강하게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우리가 흔히 이제 곤충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그죠? 가르치면 곤충은 날개가 두쌍이고, 그죠? 자, 이렇게 가르치죠. 날개가 두쌍이고, 다리가 세쌍이고,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다시 이 사이에 살짝 주고 날개 부위 자 이제 앞에 꿀벌은 그렸어요. 이건 이제 그냥 양봉이에요. 양봉 이렇게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진한 이노 약간 토종벌은 약간 좀 거무튀튀한 색이 약간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 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그 양봉은 좀 노란색이 좀 진해요. 예. 그리고 좀 날개 밑에를 싹좀 닦아서 경계를 좀 모호하게 해줄게요. 네. 자, 이렇게 꿀벌이 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예,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하나 더 있어서. 하고. 여기도 똑같이 날개가 끝이 이제 살짝 접혔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그리고는 네, 뭐 살짝 투명하게 네,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벌 하면 이제 더듬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더듬이가 있고 네, 이제 다른 부위 다리도 있고 그런 부위들이 네, 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듬이도 살짝 있고요. 두 마리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그림이 예 그렇네요. 어쨌든 자 이곳에도 예 제가 예 손을 갖다 대니까 묻는 부분 이 부분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닦아내고 자 밝은 색으로 먼저 예 노랗고 진한 몸통색 어딨나요? 보이? 그리고 어두운 색. 수채물감에서 보통 이제 그림 배우실 때 예, 많은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예, 검은색을 거의 빼버리죠. 예,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만들어 쓰라고 그러죠. 흰색은 예, 역시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그것도 흰 종이를 그냥 써라. 종이가 흰색이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채화해서 검은색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이제 다리가 잠깐만요. 여기 좀 마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날개 부분에다가 제가 살짝 마스킹액을 발라놨어요. 잘안 떨어지는 얘기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호박꽃이 큰 형태와 주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좀 나왔어요. 자,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그다음 아까 이제 하얗게 처리된 부분 있죠? 그걸 하얗게 둘수 없죠, 그죠? 여기 아주 밝은 색으로 물 많이 해서 노랗게 노랗게 여기도 이제 뭐 무늬가 있으니까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전체 다안 넣어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이파리 부분, 요 나중에 이제 더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파리 부분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파리 녹색이죠. 자, 녹색은 큰 붓으로 물을 먼저 발라주고요. 이쪽부터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스킹액을 이제 많이 발라놨기 때문에 물을 쭉 먼저 발라줍니다. 마스킹액을 왜 발랐냐면 이곳은 호박의 잎맥이 무슨 색이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더 밝은 색이에요. 더 밝은 색이다 보니까 이 밝은 색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밝은 부위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 부분만 남기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먼저 총세 단계로 할 건데 호박에 거의 밝은 부분죠. 인맥 쪽으로, 인맥 쪽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 진한 색 들어가겠습니다. 네, 클래식 정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 자, 이렇게, 살짝 이제 이쪽을 남기면서, 칠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이 그림
같이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고 하면 볼수 있죠. 근데 예, 그냥 봐주시는 건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못 나왔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마스킹액을 쓰면 예, 좋은 점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예, 그런 예, 인맥 같은 거를 예, 잘 표현해 줄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재밌어요. 인맥인데 인맥 중에서도 약간 좀 어둡고 막 밝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가볍게 예, 이렇게 예, 뒤로다가 이렇게 생긴 붓 뒤가 이렇게 생긴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예, 인맥 자잘한 인맥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잘한 인맥을. 예. 자, 그럼 잠깐만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 이래놓고, 예, 붓이 가게 되면, 예, 그 자리로, 예, 색깔 더 들어가서, 예, 인맥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자. 표현이 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예, 이 부분이 뭐 밝은 색으로 처리될 건데, 예. 또 너무 또 잘못하면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었네요. 해주고 한번더 써. 예, 이런 식으로. 예, 가볍게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박잎이 있고 꽃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예, 어둡게 처리해주면 좋겠죠, 그죠? 예, 좀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서 예,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리고, 예. 전체적인 명암도 살짝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 부분. 진하게 했어. 인맥 중에서도
조금 인맥에서도 이제 명암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암을 살짝 넣어줍니다. 나중에 이제 요걸 뜯어내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에도 좀 어두운 데는 살짝. 더 어둡게 들어가고 싶으면 더 어둡게 들어가도 됩니다. 명암을 좀 기분 좋게 팍 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도 상관없죠. 자, 이것도 이파리가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밑칠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밑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걸로 이파리가 끝난 건 아니고, 아까 호박꽃이 그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밑칠을 이제 해놓은 거나 다름없죠.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인맥 쪽에 밝은 색부터 들어가고, 밝은 색.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어두운 색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호박꽃도 좀 살려주고, 인맥도 좀 표현하고, 아까 표현한 대로, 살짝, 인맥을, 약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좀 요번에 살짝 좀덜 하면서, 갈게요. 일단 기본적인 색감을 끝내줬습니다. 색감을 변화주고, 아래쪽에도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물칠을 가볍게 해줍니다. 이 켄트지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수채화 전용 용지이기 때문에 물 흡수량이 굉장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뭐 처음부터 살짝 경계를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서로 그 형태가 잘 살아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다가 살짝 입 입맥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모습들을 가볍게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어둡게 처리할 부분. 이 부분. 지금 1시간 25분 정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어두운 부위를,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물을 여러 번 발라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자체로 얘가 뭐랄까요? 이렇게 엠보싱 같은 느낌을 좀 줘요. 이 종이가 이 캔손이라고 하는 종인데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재밌습니다 이게. 나름대로의 효과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제주랑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그림을 함께 해준다는 거,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이제 뭐 소통 방송이면 이제 서로 친구도 맺고 그죠? 그런 이제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제가 이제 하는 게이 소통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죠? 그런 단점 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소통 방송을 좀 준비해야지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 뭐죠? 나이트 보신가 그걸 이제 설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자, 요거 이제 앞뒤 구분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파리는 좀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색으로 그리고 또 어두운 부분 어둡게 처리해주고 그다음 또 아까 한 대로 붓 뒤로 살살살 눌러주면 또 인맥이 처리되니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호박을 그리고 있어요. 호박.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 아주 어두운 부분은 강하게 들어가서, 예, 꽉 눌러줘야 되겠죠. 여기 이런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강하게. 아무리, 예, 좀, 예, 중간에 그림을 멈춰도 여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예, 제가 그림을 예, 멈추더라도 요까지는 하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이제 어두운 부분. 이 보라색이 예, 굉장히 탁한 색에 속해. 그래서 예, 보라색 쓸 때는 좀 예, 너무 많은 면적을 써주면 예, 그림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에는 좀 쓰는 거를 예, 권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라색 원색만 수채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네,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수채화해서. 수채화해서 드리는 자, 이렇게 하고. 인맥에 예, 이제 인맥을 한번 긁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예. 이렇게 해서 자, 거미줄 띄듯이 아, 네. 재밌네요. 그러면 인맥이 예. 더 밝은 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얀색을 두지는 않을 거고, 예. 색을 칠해줘야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하나 팁인데, 예.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해놓으면 이거 불편해요. 그래서 예, 이어줘야 예, 떼기가 좋아요. 싹, 예. 이어줘야 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마르고 하면 더 좋아요. 지금은 제가 약간 좀 예, 서두르고 있긴 한데 완전히 마르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 쪽은 좀 완전히 마르고 할게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인맥이 예, 굉장히 연한 연두색이에요. 연한 연두색. 물을 많이 타서 예. 연한 연두색으로 입혀주는 거죠. 살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색을 한번더 입혀줄 거니까. 예.
그다음 예, 작은 붓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인맥에 너무 진하네. 너무 진해. 조금씩 인맥을 네, 마무리 지어주는 거. 이 호박 인맥이 참 재밌어요.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꼭 병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인맥이. 이거 좀 어두운데도 좀 그릴게 많은 거에 속하죠, 좀. 천천히. 어우, 고맙습니다, 박병근님. 예, 오늘은 한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지쳐가고 있어요.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 한 2시간 정도 그릴까 해요. 예. 예, 그래도 한이 정도. 예. 그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 힘이 납니다. 자. 아, 좀 호박잎이 뭐라 그럴까 표면이 약간 좀 거칠어요, 그죠? 예, 그 거친 느낌을 살짝 지금 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 막 흡족스럽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좀예뭐 대실망은 아닌데 예, 그래도 예, 아까보다는 좀난 듯한 느낌은 좀 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좀 이제 예, 바뀌어줘야 되겠죠? 또 2주 동안 격리돼 있다가 회사 출근하면 회사 가볼 만 하겠어요? 참, 가지 말라고 누군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2주 동안 국가에서. 이제 학교도 이제 곧 개학인데, 8.15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동해는 뭐, 이주 노동자가 한꺼번에 13명이 지금 합숙 생활을 하는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리긴 했어요. 이제 계약해 봐서 저도 이제 학교 분위기를 좀 봐야죠. 또 원격 수업할 수도 있으니까. 아, 혼자 한게 아니라 다들 했으니까, 아, 또 그런 것도 있네요.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런 것도 생각 못 했네. 자, 이렇게 마스킹액을 발라놓은 거를 떼어주면, 그 부분이 하얗게 원색의 종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묘사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떼어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인맥이 밝으니까 밝은색 칠해놓고, 이렇게 칠해놓고, 이게 안 묻는다는 얘기는 마스킹이 안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종이가 목욕탕 때처럼 일어나네요. 자, 어쨌든 자, 밝은 색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주는 거죠. 진한 색도 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맥이 처음에 그 흰색을 칠해놓고 그걸 피해가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죠. 이렇게 하면 뭐 비교도 안될 정도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싹 닦아내면, 경계를 일부러 잡지 않아도 경계 부분이 나옵니다. 경계 부분을 풀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데 밝은 부분. 딱 2시간 정도? 앞으로 한 20분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기를 조금 흐리는 색을 넣어주고요. 주고 다시 이 부분도 명암을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살짝 살짝 그다음 이제 핵심이 될수 있는 이 진한 초록, 진초록을 들어가 봐야 되겠죠? 진초록. 샤. 그리고 인맥들이죠, 인맥들. 뒤로.
다음 다시 한번 위에다가 싹 가주면 네, 인맥들이 그리고 또 한번 위주로 가볍게 자.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명암을 한번 가운데 쪽으로 해서 다음 색도 역시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위쪽이 예, 좀 뭐랄까요? 약간 그 연두빛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면서 닦기는 약간 좀 예, 다른 느낌이죠? 위에 이파리랑. 명암 처리는 한번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이 뒷면 뒷면색은 좀 강하게 그리고 여기도 역시 네, 뒤로 그리고 진한 색으로 한번 더. 네. 그리고는 가장자리 한번 싹 닦아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예, 명암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는 건뭐 나중에 한번더 넣더라도 예, 이 정도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한두 군데 정도 실수를 했어요. 닦아내 이렇게 닦아내면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두운 색 예, 거의 한 2시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2시 정도까지만 이제 그리려고 예,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이쪽 이파리도 또 똑같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자, 밝은색. 먼저 한번 싹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한번.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붓 뒤로다가 예, 인맥.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처리해주고 강한색으로 뒤를 그리고 앞부분도 한번 강조를 자 해주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발라놨던 예 이거 띄워주고요. 이런. 자, 여기도 마스킹 떼주고요. 손톱이 없어서. 자, 이렇게 떼주고, 이제, 예, 또 색깔을.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도 한번더 깨끗하게. 그 마스킹액이 좀, 예, 안 떨어진 것은 예, 좀 이따 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한 3분의 2? 3분의 2 정도 그렸나요? 예, 아, 오늘, 아, 물론 이제 이 그림이 바탕, 이 사진이 바탕이 되긴 했지만, 예, 아, 이 사진을 바탕으로, 예, 이 사진을 바탕으로 예, 조금 한몇 군데를 좀 바꿨어요. 살짝 바꿔서 예, 그림이 좀 표현되면 좀 좋겠는 곳. 여기도 좀 바뀌어 있죠, 그죠? 자, 지금까지 예,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요 그림은 내일이나 모레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라비가 아, 나비는 아니고요. 예, 벌이 날아드는 호박꽃.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요. 혹시 뭐 인사 필요하신 분들, 예,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분들, 뭐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
예, 필요하시면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예, 오늘 방송은 예, 이쯤에서 예,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한 시간 반 정도면 될것 같긴 한데, 예, 저한테는 조금 예, 힘들 수도 있는 시간이고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아주 노을었네요. 호박꽃, 이걸 동시에 두 개. 예,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 실제 화면에서는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예, 이런 식으로 좀 명암이 나게 표현을 해줘야 예, 보는 사람이 예, 벌은 여기 있는 벌두 마리가 예, 두 마리를 예, 이쪽으로 좀 옮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벌은 예, 저쪽에 이쪽에 요 벌이에요. 요 벌을 예, 이렇게 옮긴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 호박잎은 또 뭐, 예, 저쪽에 있는 네, 호박잎을 갖고 온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구성을 했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